안녕하세요. 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테나시아 우빈입니다. 임영웅의 아이돌 못지않은 화력이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가수 임영웅이 신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로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임영웅은 음원부터 뮤직비디오까지 인기 아이돌 못지않은 화력을 자랑하면서 지난해보다 더 거세진 임영웅 파워를 보여줬습니다. 3월 9일 오후 6시 발매된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는 발매 이후 지니, 벅스 등 국내 주요 실시간 음원 차트 최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지니 실시간 차트 1위, 바이브 국내 급상승 차트 1위에 올랐으며 멜론 최신 24 히트 차트 2위에 안착했죠. 또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는 공개 1시간 만에 조회수 23만 뷰를 돌파하면서 심상치 않은 기록을 예고하더니 공개 13시간 만에 100만 뷰를 넘어서면서 임영웅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원 발매와 함께 온라인 음원 사이트 실시간 댓글 및 좋아요가 빠른 속도로 치솟는 등 임영웅은 최정상급 아이돌의 인기와 파급력을 증명했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설운도가 임영웅을 생각하며 만든 곡인데요.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사로 쓴 노래입니다. 임영웅은 가사를 보자마자 이 곡은 꼭 내가 해야겠다, 팬 여러분들께 내 목소리로 들려드려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임영웅은 팬카페 영웅시대에 벌써 많은 분들께서 좋은 반응과 호응으로 사랑을 보내주신 덕분에 하늘을 훨훨 나는 기분이라며 별빛으로 가득한 밝은 하늘 를 나눈 꿈을 꿀 것 같다며 사랑 가득한 인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영웅시대. 앞서 임영웅은 이제 나만 믿어요와 히어로로 음원 차트와 유튜브 모두 대기록을 썼는데요. 유일무이한 신도름을 일으킨 임영웅의 기록은 지금도 계속 경신 중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윤호윤호의 어긋난 열정입니다. 그룹 동방신기의 윤호윤호가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겨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윤호윤호는 2월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영업 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자정쯤까지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현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인데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윤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가 개인적인 시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이미 지도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호윤호 역시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윤호윤호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 점 너무나 후회가 되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 이슈, 쫓겨난 이나은 대신 투입된 배우 표혜진입니다. 그룹 내 집단 떠돌림 의혹으로 역대급 논란을 일으킨 에이프릴의 이나은. 이런 이나은에게 주요 배역을 맡겼다가 낭패를 본 SBS 새 드라마 모범택시 제작진이 이나은을 대체할 배우로 표혜진을 선택했습니다. 이나은은 에이프릴 전 멤버 이현주를 괴롭혀 탈퇴시켰다는 폭로로 드라마에서 하차했습니다. 모범택시가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해 복수를 완성한다는 이야기인 만큼 왕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나은이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시청자의 항의가 거셌기 때문인데요. 당시 모범택시는 전체 촬영이 60% 정도 진행됐기에 난감한 상황이었으나 엄중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 배우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표혜진이 극중 연기할 고은은 해커이자 신상털이에 탁월한 실력을 지닌 인물입니다. 범죄로 인해 가족을 잃은 피해자인 고은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이재훈의 복수 대행을 도우며 존재감을 발산할 예정입니다. 앞서 표혜진은 드라마 쌈마이웨이로 얼굴을 알린 뒤 김비서가 왜 그럴까 해서 상큼발랄한 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어 VIP를 통해 입체적인 악역까지 소화해내며 연기 스펙트럼 인정받은 만큼 고은 역을 매력적으로 소화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오늘의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